기다렸어? 아니요. 아직 아침 안 드셨죠? 당근이지. 뭐야 이거? 순이가 갖다 주래요. 순이가? 너는 갖다 주기 싫었는데? 저도 갖다 주고 싶었어요.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. 사서 데핀 것뿐이에요. 이런 면도 있었어? 네. 이런 면도 있어요. 띄엄띄엄 보셔서 잘 모르셨겠지만. 우선 국물 먼저 드시고 고기 드세요. 네. 제가 이사장님 수술 어시스트 들어가요. 알어. 할매 맞추기분 찾았어? 이 와중에 어떻게 나까지 챙길까? 또 대답 안 한다. 10년 이상 된 자료는 폐기된대요. 그래서? 할머니 수술 기록 작성한 전공의가 아직 분원에 있더라고요, 과장님으로.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 했어요. 근데 너는 왜 할매가 의료사고라고 확신해? 전이 되지 않은 암이었어요.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. 거기다가 테이블데스였어요. 나중에 알아봤는데 위암은 테이블데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부모님은? 합의하신 것 같아요. 빠르게 덮었어요. 그 숙제 나랑 같이 하면 안 되겠어? 자기 자신도 좀 챙겨요. 안 돼요. 아, 단호하다. 선생님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? 나 많이 자. 애매하게 말고 저처럼 대략이라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. 5시간은 꼭 자. 뭐 하루 종일 뒹굴대는 날도 있고.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도 가능하고요. 그치. 나는 확실히 너처럼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은 아니지. 나. 그럼 선생님은 행복해요? 행복해. 어떻게 행복을 확신해요? 살아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러면 행복이지 뭐 난. 선생님은 정말 좋은 남자고 진짜 강한 사람 같아요. 이게 또 왜 이래? 너 뭐 있지? 뭐야? 정윤도 선생님이에요. 이사장님 수술 준비하러 가야 돼요. 그럼 이거 다 드세요. 네, 선생님.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 여전하네. 선생님 손 진짜 커요. 그래?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네 머리를 다 흡수할 수도 있겠다, 진짜. 왜? 그냥요. 알고 있었니 우리 사랑하게 될 줄. 너 오늘 진짜 잘했다 난. 차 한잔할까? 오늘 이사장님 수술 끝나고 기분 좋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망쳤죠. 아니 그런 생각 안 했는데. 댁에 가서 쉬세요 선생님. 오늘 하루 고단하셨잖아요. 고단하지 않아. 네가 고단했겠지. 쉬고 싶지 집에 가서. 네. 그럼 쉬어. 징계 건은 내가 살짝 알아봤는데
나도 참석할 수 있어, 이사 대표로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. 걱정하지 않아요. 이 병원에 남는 게 제 목표 아니니까. 그래,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. 선생님은 저한테 뭐든 오케이예요? 오케이야. 판타지예요, 그건. 부모 자식 관계도 뭐든 오케이 아니에요. 야, 너 뭐 왜 나한테 이렇게 가치라고 그러? 그냥요. 너 내가 김치영 과장 만난 거 알고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야? 네. 너 혼자 하는 거보다 함께 하면은 일도 빠르고 좋잖아. 너 순이랑은 다 같이 하잖아. 그거랑 똑같아. 그러는 선생님 왜 저한테 말 안 해요? 낚시터에서 저만 일찍 보냈잖아요. 묻지 않았어요. 병원에 감사 나온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. 이사장님 편찮으신 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. 다른 데서 들었어요. 선생님한테 전 뭐예요? 그건 너 걱정할 것 같으니까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왜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셔야 돼요? 힘들지 않아. 그럼 저도 힘들지 않아요. 왜 저한테 선생님 걱정 나눠주지 않아요? 걱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. 뭐든지 나 혼자 선택하고 결정했어. 그게 습관이 됐어. 너랑 상관없어. 상관 있어요. 선생님하고 저하고 남자 여자로 시작하려면 선생님은 뭐든 함께하는 거라고 설득하면서 왜 선생님은 습관대로 하려고 하세요? 그게 사랑이에요? 그건 민폐예요. 전 민폐 사랑은 안 해요. 예전에 선생님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었다. 좋은 사람과 좋은 남자, 여자는 다르다. 미안하단 말하지만 no way. 내 곁에서 떠나지만 no way.